테디, 14번. 나머지, 여기에 4개는 같은 종류의 이시고요. 하나는 다른 종류의 이신데. 그래서, it is 4pm now. 왜 뜻은? 오후 4시다.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시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2번. It is her umbrella. 왜 뜻은? 그것은 그녀의 우산이다. 고 3번은 It is August 14th는 August는 8월입니다. 8월 14일이다. It is Parents Day today는 오늘 어버이날이야. 계속해서 자 여기에 S 붙었다고 눈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자 스노우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얘는 이런 뜻도 있고요. 있습니다. 오케이. 자, 1번 뜻일 때 무슨 시? 이름시고요. 2번 뜻일 땐 바다시죠. 그럼 여기에 있는 스노우는 이 둘 중에 뭘까요? 오케이. 자, 눈이란 뜻일 땐 셀 수 없습니다. 첫눈 내릴 때 해리 너 눈 몇 개 내렸는지 세려와 하면 세릴 수 있어요? 이 뜻일 때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이라고 할때 이렇게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많은 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many는 셀 수 있는 곳의 개수가 많다는 거고 much는 양이 많다는 뜻이고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누가 다 만들고 있고요. 눈 내린다라고 하고 내린다 어떻게 많이 어디 언제 겨울에 윈터가 겨울이라는 이름인데 명사인데 앞에 전사 붙이니까 뭐에 대한 대는 무엇이 아니고 언제 됐네요. 언제 겨울에 어디 여기에 어떻게 많이 내린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아니죠.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중학교 가서 또 만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뭐라고 하는 녀석이고? 비인칭 주어고, It is umbrella. 그것은 그녀의 우산이다.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 얘기할 때 비인칭 주어. 날짜 얘기할 때, 2번, 3번, 4번 다 날짜 얘기하네. 8월 14일이다, 어버이날이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얘기하고 있다? 날씨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시 있다. 이렇게 쉬운 문제 난 거예요. 그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4과 다른 걸 묻고 있는데요. 하나씩 넣고 우리말로 한 문장씩 해석해 주세요. Are they on the street? 의 뜻은? 자, on the street. 이거 무슨 뜻이었더라? 스트리트는 무슨 뜻이었더라? 스트리트의 단어의 뜻. 온더 스트리트의 뜻은 길거리 위에.
그러니까 are they on the street 해석은 뭐예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앞제비시 전치사 붙어 있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Are the boys kind to you? 의 뜻은? 카인드의 뜻은 다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Are the boys kind?' 그 남자애들 친절하게 대해주니 to you 너에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There are ducks고요. There are ducks in the cage. 뜻은 우리들이 있다. 우리 안에. 얘에 대해서 뭐라 뭐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올 수도 있었는데 이게 왔네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물어볼게요. 오케이, 계속해서 4번. Are there vases on the table? 애 뜻은? 양들이 있는 책상 위에.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Yes. My mom is happy with the news. 나의 엄마는 행복하다. 그 소식에 그 소식을 듣고 행복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결국 또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이겁니다. 안만 길어봤자. 이게 결국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격 인칭 대명사 뭘 쓰냐에 따라서 비동사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근데 3번하고 4번은 지금 요게 사용됐는데 원래 there의 뜻은 뭐다? 그렇죠. 원래는 거기에란 뜻인데 얘가 뭐랑 같이 사용되면 지금처럼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이렇게 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면 있니가 되는데 ducks 안만 길어봤자 they, vases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어울리는 비동사가 사용된 거고 my mom은 안만 길어봤자 걔 여잔데? 헤이 이거 똑바로 안 해. 여자 한 명이니까 she죠. she랑 어울리는 비동사 is. 됐습니까? 자,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한번 끊어서 갈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몇 번부터 이어서 할 거냐면 16번부터 남은 부분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묻고 답하게 할 건데요. 근데 늘 해봐서 알지만 내가 계속 물어봐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왜 답이 그게 돼야 되는지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